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이 말하는 야동입니다. 오늘은 이곳에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. 남자들끼리의 대환장 파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일 처음 봤던 야동은 무엇인가요? 너 기억나? 기억나겠지. 예, 난 안 나. 저도 뭔지는 네, 기억이 전, 안 나. 전 기억 안 나. 기억 안 나요? 근데 경로는 기억나요. 그쵸. 버디버디. 예, 네, 야옹. 저는 그 혼자 자유를 했을 때 그 네. 감정이 기억이 나요. 주로 뭘로 봤어요? 버디버디 야옹. 그 첫 볼 시절에 버디버디가 많이 성행했었죠. 그거를 야홈이라거든요. 네, 야한 홈피. 야홈. 네. 그때는 뭐지? 푸르나. P2P 사이트였죠. 예전 코로나. 예, 버디버디 파가 있고 P2P 파가 그 있었어 그때는. 네, 네, 네. 저는 야인이 파였죠.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 그래? 요즘에는 뭘로 볼까요? 근데 요즘에 그 야동계가 아주 그 암기가 좀 안 좋아요. 네. 제가 이분한테 좀 많이 피라미드 전문가. 옛날에는 좀 P2P로 다운 많이 받았다면 요즘 스트리밍이 많죠. 자, 두 번째 걸렸을 때 대처법을 얘기해 볼 겁니다. 저 걸린 적 있어요? 부모님들이나 친구, 여자친구, 여사친 걸린 적 없어요? 좀 민망해. 왜? 엄마 이거 보기 때문에 너무 민망해. 아 엄마 때문에. 웃기만 웃냐 일단. 아 그러면 이것만 걸렸을 때 심정. 네. 심장이 좋은데 딱 뭐가 걸리고요.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아? 딱구가 없어. 설명이 안 돼. 누가 변명할 게 없어 그냥. 근데 봐보세요.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그냥 쪽팔리게 하겠지. 당연히 쪽팔리겠지. 근데 사실 아무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. 아니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능이고 그거를 잘못 표출한다는 게 문제지. 본능이 있는다는 거. 아 배고파서 밥을 먹는 건데 왜 잘못된 거냐고. 아니 만약에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아들이 하는데 내가 문 열고 들어온 거야. 목격을 했어. 어떻게 된 거 같을 것 같아요? 저는 일단 네. 기본적으로 절대 방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네. 무조건 노크를 저는 철저하게 할 것 같아요. 일단 나는 내가 그 장면을 보기가 싫어서. 딸은 오히려 그냥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부인한테 얘기해서 이제 쟤 충격 먹었을 것 같은데 좀 알아서 좀 다독여 줘라라고 할 것 같고 나는 뭐... 아들은 쏘리 이러고 바로 나가. 그러면 제가 충격받지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주면. 맞아 맞아. 오 좋은 대처법이네요. 그럼요. 나 사줬을 거야. 나중에 그거 사줬을 것 같아. 아니 사주는 것까지 오빠야. 이게 은폐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올바르고 깨끗하게 한 차라리. 그럼 나중에 인형 같은 거 바꿔서 그거 하는 거. 아이씨. 그래. 아니 그러니까 자 아니 그 의도는 맞아. 의도는 이거를 오히려 은폐할 거 아니야. 음지로 몰아넣지 말고 양지에 차라리 꺼내서 당연히 직접적으로 맞아.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가족들 밥 먹는 게 아니지. 없지만. 아니 그렇다면 그거를 아니 진짜 들어봐. 거실에다가 어? 기구를 그럼 장식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 엄마 나 잠깐만 그러고 하나 가지고 들어갔다가 잠시고 있다가 쓰고 다시 진열했다 이거 아니잖아. 아 그럼 아니고 자 그거 보고 엄마가 어? 너 이거 씻어버렸지 게 중요한 거야. 음지로 몰아넣고 이걸 나쁜 것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교육해 주는 게 맞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외국 부모들의 좋은 마인드가 오히려 콘돔을 챙겨준다고 그리고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그러면 집 비워준다고 오히려 눈치 있게 집 비워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룸카페를 가거나 막 이상한 DVD방을 가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깔끔하게 해라라고 하고 나는 비워줄 수 있을 것 같아. 아 내가 자는 침대에서 내 아들 새끼랑 내 아니 개 침대에서 내 침대는 안 돼! 내 침대는 안 돼! 내 침대는 안 돼! 나 안 날래 그냥. 나 잘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무리를 잘 하게 교육을 시켜야지. 그리고 나의 성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알려줘야 되지. 나 우리 아빠가 그러면 싫을 것 같아서 그래. 아 우리 아빠가 나한테 사주면 싫을 것 같아서. 아니 아빠 적당히 해. 아빠 올바른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. 내가 이렇게 오히려 얘기해 줄 것 같아 아빠한테. 근데 이제 또 안 좋은 야동이 있고 좋은 야동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또 정확히 알죠. 제대로 된 사람들은 한국 야동을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. 한국 야동은 웬만하면 리벤지 포르노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한국 야동은 안 보는 게 좀 좋아요.
나오는 사람을 동의하지 않고 피해를 준다면 그런 건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야동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소비조차 하면 안 되죠. 오히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린 나이 때부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교육하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. 이런 콘텐츠가 많아져야 돼.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. 오히려 욕구를 자제하는 방법을 배우자. 이건 팩트입니다.